관제사가 착각하는 바람에 항공기가 다른 항공기가 날고 있던 선로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셋째 주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항공교통 관제사가 방향을 두고 착각하는 바람에 비행기 한 대를 다른 비행기가 날고 있는 선로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16일 금요일 아침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대만 타이페이로 향하던 에바 항공사의 비행기는 항공교통 관제사로부터 에바 항공 조종사에게 180도 좌회전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제사가 말하려던 것은 우회전이었습니다. 엄마야, 어떡해요. 이로 인해 이 비행기는 에어 캐나다 비행기가 날고 있던 선로에 진입했고 샌 가브리엘 산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제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비행기 승무원에게 말해 이 비행기는 제대로 된 선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겠지만 미국 연방항공국이 이번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두 항공기는 최소 거리를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지만 에바 항공사의 비행기가 산에서 얼마나 가까이에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 비행 높이는 최소한 2000피트입니다. 그 어느 쪽이 되었든 에바 항공사의 비행기는 아주 낮게 날고 있었으며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내는 큰 소리 때문에 샌 가브리엘 밸리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